저 근데 진호 씨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저희가 워낙 방송을 안 해서. 아 그러니까 그 당시 방송을 또 많이 안 해서 네. 아, 일부러 본인들이 방송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데뷔 초 때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왜? 무슨 이유로? 아니 왜? 어 저는 뭐 괜찮았거든요. 아, 하고 싶었는데. 네. 저는 그때 처음에 98kg 정도 나갔었는데 말라야만. 가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막 그런 거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눈이 커야지만 또 아, 누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진짜. 그래서 그때 이제 사장님께서 아 우선 음악을 먼저 집중할 수 있게 해주겠다. 네. 그래서 신비주의로 가자.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 조금 이게 사실 기획사의 그 한마디로 좀 마케팅 가운데 네 맞습니다. 저 그런 식을 좀 많이 좀 네, 했어요. 네, 네. 네, 신비주의 마케팅이라고 네, 해가지고. 첫 그 형들을 소개받았던 자리에서 제가 형들한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가 미안해 아니 왜 미안해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뭐가 미안해 근데 형들이 그때 다 괜찮아 괜찮아라고 하는데 뒤에는 조금 약간 여운이 있었어요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별밤 뽐내기에서 우승을 했어요? 네, 우승했어요. 아, 진짜. 아, 거기서 우승을 하셔가지고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하신 거예요? 어, 그거랑은 별개로 이제 어머님이 시장에서 담소 나누시다가 네. 저희 어머님이 제 자랑을 조금 하고 계셨나 봐요. 근데 그때 옷을 보러 오신 다른 손님이 어, 혹시 아드님 노래 잘하시나 봐요? 이렇게 돼서 어, 우리 아들 이번에 별밤 뽐내기에서 우승했어요.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제 남편이 어떤 회사에 부장으로 있는데 지금 그룹을 결성하려고 오디션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되면 데뷔 와서... 과정이 가장 특이하다. 네. 네. 어머님이 담소 중에 담소 중에 어머나 그렇게 가게 됐어요. 야 그럼 그때 딱 오디션을 보러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보러 갔습니다.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야 이렇게 했었어요. 너야 그때 당시에. 그 안경에 색을 넣는 게 유행이었어요. 알겠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딱 나온다. 나도 네. 색 넣고 진행했거든요. 네. 색 넣고 진행했어요. 색안경 끼고 많이 있어요. 색안경 많이 꼈죠 그 당시에. 어떤 노래 하셨어요? 안 되나요 불렀어요. 아 휘성 씨 안 되나요? 그 당시 또 안 되나요? 무지하게 말. 안 되나요? 이거 딱 불러고. 어? 노래는 괜찮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았어요. 전 여기 좀 하고 여기 좀 하고 여기 좀 하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자마자 좀 성형을 얘기해서 감사하죠. 또 무료로 또 해주신다고. 근데 이제 그때는 근데 제가 그러면 가서 안 하겠다고 했어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간단히 있네. 그랬는데 이제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그때 강남에 어떤 무슨 가든이라는 큰 고깃집 앞에 기다리고 계셨어요. 무슨 가든? 네. 아, 네 개? 아, 네 개. 네. 방송을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뭐. 네. 네. 어머님이 야, 너 어떻게 됐어? 잘했어? 잘 봤어? 그래서 내가 얼굴 때문에 나 엄마 많이 닮았거든요. 어머님, 저 어머니 얼굴을 제가 정말 좋아해요. 아, 예, 예.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그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이거 뭐 이렇게, 이렇게를. 그래가지고 된 것 같아.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 그러더니 아, 우리 아들 강남까지 왔는데 여기가 되게 유명한 고깃집이래. 여기서 고기 먹자. 아. 전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되게 비싸 보이고. 외관상 또 아니야, 우리 가서 그냥 편하게 된장찌개 먹자. 그리고 아니야 먹자. 아니야 뭐 가자 이러다가 막 약간 좀 다투는 분위기가 갑자기 생뚱맞게 됐다가 그러다 지갑이 이렇게 서로 칠갱이하다 해서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쵸, 뭐 이런 슬픈 네. 이야기입니까 이거?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 그럼 우리 아들이랑 이제 노래방 가는 거 얼마 안 남았네 이러시는 거예요. 아 이제 가수 데뷔를 네. 하게 돼. 아. 네. 10시 넘으면 그때 성인이 한 명 같이 입장해야지 노래방을 할 수 있었구나. 제가 10대였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어떤 노래를 너무 하고 싶으면 어머님이 늘 같이 가셨고 같이 가서 거기서 막 이렇게 참 이렇게 드시고 저 노래 듣고 하셨거든요. 어머님이 네. 우리 진호 씨 노래하게 하려고 네. 피곤하신데도 맞습니다. 그 노래방을 가게 된 이유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랑 같이 노래방에서 막 노래하면서 그 슬픔 또는 그리움들을 막 달래는 게 저의 취미였어요. 행복이었고 저 어머님은 그 기억이 결국 가수라는 결실을 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날 노래 들으시면서 막 너무 행복해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날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 두 달의 시간 동안 연락이 없다가 너 뭐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합류해. 와, 녹음하자. 아니지, 아니겠지.